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시사대담에는 강철한 TV의 강철한 대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 시간이 흘렀네요. 오신 지가.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요즘에 그 북한에 뭐 그렇게 그냥, 아, 정말 참 너무 그냥 급격하게 그렇게 예. 행동을 해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좀 당황스럽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대통령 자신도 뭐 이 지경까지 올지를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그런 변화가 급격하게? 그 사실 이게 그 이 참사가 일어난 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김여정이가 확실하게 손을 굽고 노하고는 안 하겠다. 이렇게 몇 번 밝혔는데 계속 약간 찐득이 같이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김여정이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폭발해버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예. 강철한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모니터링 계속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느낀 게 그렇게 완전히 이해하고 안 하겠다. 예. 그렇게 그냥 발표를 했는데.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옥류관. 뜨거버리시죠. 예. 예. 옥류관 주방장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예. 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냉면을 처먹는다는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통전부라고 하는 그 이 대남부서하고 김여정이하고 이 옥류관 주방장을 내세워가지고 왜 냉면을 처먹는다는 얘기를 했냐. 그 의도를 국정원이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말이 있겠지만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죠.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그거는 우리도 그런 말을 하죠. 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를 처먹는다고 건드린 거는 너는 개보다 못한 놈이다. 이걸 깔고 간 겁니다. 완전히. 아. 이게 그냥 그 옥류관 주방장이 나와가지고 냉면을 처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까지는 나는 못 잡았네. 이거는 북한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개만도 못하다. 이걸 딱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 나왔을 때 지금 9.25에 청와대와 대통령이 한 게 뭐냐면 특사를 지금 서훈 뭐 국정원장이나 누구를 파견해가지고 빨리 만나자.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김일성이가 또 까발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북 라인들이 무능하고 북한이 하고자 하는 그 우도를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 개망신은 자초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그렇게 거의 예. 그냥 전륜이다, 그죠? 예. 전륜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저는 이제 그, 물론 이제 김정은 정권의 근본적인 책임은 있는데요. 김정은하고 김여정이가 그 화내는 이유는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그게 왜냐하면 그,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없죠. 이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협상할 때, 자, 그러면 너네 핵 포기하는 건 우리 관심 없다. 이걸 인정한 거죠. 김정은이한테. 다만, 트럼프란 사람을 속여가지고, 너네 그, 소위 그, 유엔 제재를 풀어줄게. 응? 밀약을 했다고 보죠. 그렇죠. 예. 실제로. 약속을 했다고 보죠. 예. 작년 초부터 저기 심양에서 북한 쪽 애들하고 남쪽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조항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안전부도 그걸 대 주시를 했고요. 얘들 뭐 하냐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논의 한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를 속이는데 남북이 합동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거니까 유엔 제재만 풀리게 되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북한의 개성공단, 금강산 다 밀어주겠다. 이건 김정은이가 땡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핵 문제 푸는 데 관심 없고 그냥 트럼프를 속이는데 관심 있으니까. 그게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완전 세상에 날조된 거짓말이죠. 한반도 비핵화를 김정은이가 인정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낸 말일 뿐입니다. 그냥 김정은이는 그게 그냥 수긍해진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통해서 이제 유엔사가 철수가 되고 더 나가서 미군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겠다. 작년 말에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종전협정까지 가겠다고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건 김정은이하고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러면 자, 경제 문제 해결되고 또 종전 문제를 통해서 미군이 나가게 되면 이건 북한한테는 완전히 마지막 기회인 거죠. 남쪽을 완전히 공략할 수 있는. 자, 이 요구에, 이런 그 도움에 마다할 김정은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노이에 가가지고 그 트럼프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로 짠 이 보따리는 다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건 아니고
그냥 너네가 진짜 핵을 포기할래 안 할래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벙 뜬 거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도 나름대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노력에 성의를 보였어요. 자 평양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자 10만 군중 앞에서 연설을 시켰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 북한의 보위부가 그 내막을 쭉 조사해 보니까 10만 군중의 분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 쏠렸어요 완전히. 그건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런 연설을 했었고 그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연설 내용은 우리가 보면 형편없지만 북한 사람들이 외부의 정보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듣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되게 멋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무슨 말을 했냐면 남과 북이 왜 싸워야 되냐. 우리는 안 싸우겠다. 김정은 위원장은 나하고 약속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북한의 무장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은 우리의 적대국인 남조선 괴뢰의 수괴가 와가지고 아, 안 싸우겠다고 하는데 아니 김정은이 너는 왜 자꾸 싸우겠다고 이렇게 나 어리다가 못 살겠구냐. 그 10만 명이 알게 되었구나. 예, 10만 명이면 이미 다 아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 통제가 안 돼요. 이거. 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평양 공연단 아니 서울 공연단을 끌고 가가지고 그 1만 명의 그 정주영 체육관에서 그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실수로 나왔어요 그때 악수하러. 그러면 이제 북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김정은이가 인정한 거니까 우리도 볼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다음 날에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의 민심이 막 일어난 거죠. 왜냐면 본 사람 눈만 사람 눈인 거 우리는 동태 누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화가 났죠. 이걸 수습하느라고 북한이 무진장 혼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다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제 좀 보니까 자 트럼프 이거 속았죠. 그리고 종전협정 속았죠.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이 오케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막판에, 자, 경제 문제가 너무 급해요, 지금. 그래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을 너네가 미국하고 좀 싸워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게 마지막 김정은의 부탁이었어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걸 할 수 없죠. 미국이 오케이 해줘야지 하는 거죠.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뭐라 했냐면 작년 가을에 금강산에 가가지고 남측의 너절사한 시설에 대해서 막 행패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안 하니까 우리는 끝내겠다 완전히. 그 순간에 이제는 문재인하고 완전히 끝낸다는 걸 선포를 한 겁니다 그때 이미. 그러니까 저 금강산에서 협박할 때. 그렇죠. 그렇게 보셨구나. 예,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 요즘에 저 또 끝내는 그 김정은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 유엔 제재를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하나 카드를 줬어요. 중국인 관광객을 100만 명을 용간 보내주겠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부랴부랴 그 양독 온천을 하나 자기 지었어요. 이거 개인 돈을 털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금강산 원종지구 남쪽 자산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다 지어놓고 이제 갈마지구를 완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평양 남포 양독 이게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돈 받을 준비를 다 했다는 것은 남한하고는 다 끝내겠다는 얘기죠 이제는. 다 헐어버렸어요. 그렇게 연결되구나.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인데 그 개성공단이 이제 방치돼 있고 북한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개성공단 남측이 할 우지가 없는 게 아니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걷어치우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설비 다 뜯어가지고 해당 기관에 다 맡겨가지고 내수 수출 다 같이 북한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네도 손해 보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사인을 계속 보냈는데 남측이 딴 얘기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빡칠 때 빡친 거죠. 그래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해는 돼요. 자기 나름대로 그건 있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이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거짓말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강철한 대표님 말씀 들으면은 예. 이제 항상 중요한 게 그 김정은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제일 나쁜 놈이긴 하지만 김정은이를 속인 건 남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자, 김정은이가 핵무기 포기할 의사도 없고 인권 문제 개선할 우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북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이거를 트럼프한테 갖다 주고 시진핑 갖다 주고 이 쇼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북한의 보위부라는 데서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합니다. 이렇게 고문할 때 이 보위부 요원들은 이 사람이 뭐 충성심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고 그 인간 자체가 됐냐 안 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해가지고 조금만 했는데 다 불어버리고 막 나무 잡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도주입니다, 이거를.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서 안 부른 애들은요, 나중에 다 사람을 써요. 자기네 축군으로. 이런 겁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자, 서방 세계에서 그 북한의 서방 세계를 활용할 때 제일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인질 전략입니다, 인질 전략. 그래서 캐나다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거 준비를 합니다. 협상 카드를 쓰려고.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남한하고 협상하려고 다섯 명의 남한인들을 잡아갔어요. 잡아가가지고 평양 감옥에 좀 있습니다. 이건 남한하고 협상할 때 쓰려고 했는데, 자, 트럼프는 정상회담 하기 전에 처음에 뭐 했냐면 전화해가지고 세 사람 빨리 보내라. 해가지고 다 돌려 보냈습니다. 자, 캐나다의 이명수 목사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남쪽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인질에. 자,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 이건 완전 쓰레기냐, 이거. 그렇잖아요. 여긴 북한도 아니고 남쪽, 남한이고 남한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국가가 하듯이 인질을 달라고 해야 자기네들 뭐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관심 없으니까, 이 전략은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계산했던 게 완전히 안 통한 거네. 안 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보기에도, 이거는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들이다. 지 생각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만 더 나쁜 놈이다 이거 보는 거죠. 자기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으로 완전 이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 단순히 실용적인 것이 아니고 예. 김정은과 그냥 문재인 사이에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인간적인 배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결론 내리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완전히 이제 사람 상대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측면이 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김정은이는 달란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어선으로 탈북한 두 사람이 지금 목숨 걸고 왔는데 응? 얘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거 보내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 때려 부셔가지고 묶어가지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쓰레기를 안 보겠습니까, 이거? 아, 거꾸로 생각해서. 자기도 쓰레기지, 뭐, 훨씬 더 큰 쓰레기를 보겠네. 그렇죠. 응? 거꾸로 생각해서. 한번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예. 북한에게 만약에 우리 달라고 했는데 얘들 먼저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을, 국가를 안 보는 거죠. 저것들은 완전히 그냥, 응? 거의 뭐, 말종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보기에, 자, 자국민의 보호 의지가 없죠. 그리고, 유기해가지고 온 사람도 보낸다는 것은 나라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나라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비굴함의 도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인간적으로 짜증이 난 겁니다, 이게. 이거는 그냥 개무시 그냥 싹 해버리라. 개무시라, 개무시.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옥류관 주방장을 내보내가지고 처먹냐.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까지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툭사 보내겠다. 이거 완전히 정말 이거는 구제 불능에 익혀본 겁니다, 이거는. 예? 알고 했으면 뭐, 그나마 그냥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만일에 옥류관 주방장이 그렇게 아주 심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깊은 뜻을 못 알아차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청와대에 그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모여 앉은 그 원로들 보니까 있잖아요. 뭐 정세현 씨라든지 뭐 임동훈 씨라든지. 전부 다 하나같이 정신 나간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어디 북한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의견을 듣는다고 하니까 그런 실수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보수든 진보든 실력자를 갖다 놓고 이야기를 들어야 그 실력을 활용할 줄 알아야지 그게 진정한 주군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딱 불러놓고 그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또 한 번의 재앙을 또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또 한 번의 재앙. 응? 이미 재앙이 한번 왔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또 비굴해지면요.
더 큰 장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싸울 의지가 없으면 얘들은 무한정 물어뜯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뭐 말이긴 하지만 뭐 우리 국방부가 좀 뭐 단호하게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전례를 봐서는 그게 말뿐인지 진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진짜 뭐 이렇게 반격을 할지 이거는 사실 저는 아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은 이 진정성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도발할 수도 있겠다고 저는 봅니다. 국지전을. 예. 그런데 그 이제 심양에서 만난다는 그런 정보가 포착된 게 대충 언제 정도였습니까? 그게 아마 작년 그 평창에서 김여정이가 처음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과 이제 그 북중 정상회담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2차 하노이 회담 전에, 그때 거의 남북이 매일 만나다시피, 그걸 했다는. 많은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무슨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예. 전후의 상황을 대충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까 저렇게 뭐라고 그냥 땡깡을 부리고 야단 났을 거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미친 건 맞아요. 맞는데 그 미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놈들은 원래 핵무기 포기할 의사도 없고 인권 문제 개선할 의사도 전혀 없고 그냥 우리를 인정해주고 도와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주고 돕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뭐 애시당초 예. 핵무기가 해결이 안 되고 인권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예.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는데 면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그 미국의 CIA가 김정은이를 이제 몇 번 만나봤지 않습니까? 데니스 로드만 왔다 갔다 할 때 붙어가지고 다 파악을 했고, 근데 김정은이가 하는 그 많은 대화 중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되게 높습니다. 되게 존경하다시피 막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의 확실한 정보고. 미국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겠죠. 아, 얘가 날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트럼프도 이제 거기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과 트럼프 개인 간에 어떤 감정은 있어요, 이게. 감정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상 더 나가진 않았죠. 그러니까 원칙은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 얘네들이 정말 나를 속여가지고 가짜 핵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했다가 나중에 내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딱 순간에 멈춰가지고 뒤집어 엎었으니까 다행인 거죠. 하지만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 간에 개인적인 감정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예.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이제 의미심장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예. 그 대개 이쪽이 유하게 계속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이 국지전이나 이런 부분을 발발할 수 있다. 이 예. 말씀하셨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신뢰성을 높게 두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뭐 천안함 폭침도 해보고 예. 목함질도 해보고 했는데 천안함 폭침을 당할 때 그 이명박 정부가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때. 그 이제 그 천안함 폭침하고 도망치는 적의 잠수함들을 따라가면서 이걸 다 격침시켜 버리고 더 들어가 가지고 그 해당 기지를 다 초토화시켜 버리고 나오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따라 들어가다가 청와대하고 연계되는 과정에서 NLL은 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보복을 못했죠. 북한은 마음대로 넘어가고 우리는 왜 못 넘어갑니까? 그래서 그때 보복을 못함으로 인해서 북한 해군이 이게 남한 군대가 보수 정권이라고 해도 얘들이 정치화가 돼 있구나. 지금 전쟁 중인데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때 이미 제대로 못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김관진 장군께서 선조치 후보가 하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그래가지고 이제 목함질의 사건 터졌을 때,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북한 지피를 갖다가 10개를 작살냈어요. 그때 포쏴가지고 완전히. 그때 북한이 아주 기겁을 한 거죠. 그게 김관진 작품이구나. 맞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버리니까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그 2016년도인가에 그 인천 아시아드 게임 할 때, 그때 그 황병서, 최룡해, 김장관 세 명이 날라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한번 만나겠다라고 막 그때 빌었어요 막. 예? 자 그러던 북한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개버도 합니다. 자, 그때 똑같은 김여정이 똑같은 김정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정권은 왜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무시당하는지. 그 딱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적으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아무리 김정은이가 적이라고 해도 적이 적 같을 때 좋아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삼국지 보게 되면 그 관우 장군이 조조가 적이지만 자기한테 입은 그 인간적인 면 때문에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적이지만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심각한 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이 정권을 아주 정말 개떡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뭔가 때린다고 해도 얘들은 심하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잖아요, 계속. 그렇죠. 지금 아직도 지금 여당의 정치인들이 이 사태를 파악하지 않고 계속 지금 또 뭐 화해 협력해야 된다. 미군 그 한미 군사 협력을 중단해야 된다. 이게 지금 사태의 본질은 물론이고 나중에 북한으로부터의 더 큰 재앙을 막는 그 한미 연합군 훈련을 안 하자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더 큰 화군을 지금 불러오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보건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국지전이나 이런 것을 벌릴 수 있는 빌미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쯤 나올 얘기는 뭐냐면 너네가 대한민국 땅에다가 한 끗이라도 하게 되면 100배 이상 보복하겠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100배. 두고 보라. 미군은 꿇어다가도 하게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이제 북한 애들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다 보여줬어요. GP를 10개를 작살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찍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럼 야포로 때린 겁니까? 야포로 때린 거죠, 그때. 야, 그럼 거의 전쟁 발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네. 그렇죠. 하지만 그때 때려버렸죠, 그냥. 그때 약간 도발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그러니까 총탄이 날라왔는데, 그냥 10배로 때려부셔가지고, 그때 작살났어요, 그때 완전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핵무기나 뭐 미사일 몇 개 빼고는 재래식 무기는 지금 다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하고 만약 붙게 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인간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녹록하게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 결국 예. 국가라는 것이 사람이 아는 거니까. 예. 결국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보기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은 이제 지금까지 쭉 해온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국민에 대한 보호 원칙은 다 있었어요. 그럼요. 하물며 김대중 노무현 때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아무리 뭐 어떻게 했다고 해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탈북자를 온 사람을 다시 보낼 만큼 그런 거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 정권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자기 아버지도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어렵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그 정상회담 하면서 하루 더 있다가라고 했는데. 아, 자기는 안 된다고. 국민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이다. 더 무서운 게. 그래서 김정일이가 막 그때 뽈개 줘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원칙이 없고 그냥 한없이 비굴한 이런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그 이 김정은 남매가 정말 이거는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있다.